안녕하세요, 센축 용스TV 큐아큐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2023년 최고의 게임을 선정하는 더게임 어워즈에서 과연 어떤 게임이 우승을 했을지 각 부분별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15개 부분만 선정해서 신나게 결과 알려드릴 테니까 재밌고 신나게 바로 가자. Let's get it! 자, 가장 먼저 베스트 인디펜던트 게임입니다. 23년도에는 인디게임들도 하나같이 꽤나 훌륭한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군요. 후보작들은 코쿤, 데이브 더 다이브, 드레치, 시 오브 스타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파인더, 이렇게 5개가 올라왔습니다. 쟁쟁한 경쟁작들 중 최고의 인디게임을 수상한 게임은 바로 시 오브 스타즈인데요.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데이원으로 풀어줘가지고 꽤나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정통 JRPG로 깔끔한 도트 그래픽의 턴제 전투가 재밌어 가지고 몰입해서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후반으로 갈수록 살짝 지루해지는 감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데이브 더 다이브가 받아야지. 다음은 베스트 멀티플레이어 부문입니다. 후보작으로는 발더스 게이트 3, 디아블로 4, 파티 애니멀스, 스트리트 파이터 6, 그리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이렇게 5개의 작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문의 수상은 발더스 게이트 3가 차지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는 국내 출시만 존버하고 있는 입장에서 멀티플레이 요소가 특출날 게 있나 생각을 해가지고 스파 6 혹은 마리오 원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뭔가 제가 알지 못하는 발더스 게이트만의 기가 막힌 멀티플레이 요소도 있나 봅니다. 바로 오늘 국내 PS 플러스에도 등록이 되었으니까 바로 달려야겠어요. 다음은 베스트 게임 디렉션 부문을 봅시다. 후보작으로는 엘로네크2, 발더스 게이트 3, 마블 스파이더맨 2,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그리고 젤다 왕국의 눈물까지 올라왔는데요. 라인업 장난 아니죠? 뭐 거의 고티 라인업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암튼 이 부문의 수상작은 바로 엘로네크2입니다. 연출적으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성을 인정받은 게임을 선정하는 부문인데, 오호, 엘로네크2가 확실히 갓겜은 갓겜인가 보네요. 물론 주인공을 더블 캐스팅해가지고 두 명의 캐릭터를 왔다갔다 하면서 플레이하기도 하고, 또한 앨런의 정신 상태도 와리가리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대단히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점프 스퀘어가 너무 많아서 저는 하다가 심장이 박살날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했지만요. 퐁. 다음은 베스트 내러티브 부분입니다. 후보작으로는 엘로네크2, 발더스 게이트 3, 사펑 2077 팬텀 리버티, 파이널 판타지 16, 그리고 마블 스파이더맨 2까지 5개의 타이틀이 올라왔는데요. 수상작은 바로 엘로네크2입니다. 진짜 대박인 게 엘로네크가 두 개를 가져갔다는 뭐 그것보다도 발더스 게이트 스토리텔링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을 만큼 엘로네크가 주목을 받았나 보군요. 물론 엘로네크 처음부터 스토리가 쫙 몰입하게 땡겨주는 맛이 있고 또한 이런저런 설계들이 훌륭해가지고 와, 이 게임 참 잘 만들었다는 뭐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 후보들 사이에서 수상을 하니까 새삼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시간 정도 하다가 스토리가 재밌긴 한데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접었는데요. 다시 해야 하나 싶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아트 디렉션입니다. 후보작으로는 엘로네크2, 하이파이 러쉬, 피해거짓,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그리고 젤다 왕국의 눈물까지 5개의 타이틀인데요. 아트 디렉션까지도 엘로네크가 가져갑니다. 덜덜. 근데 진짜 이거 게임하다 보면 연출이나 주위 분위기 같은 아트웍이 굉장히 뭐 좀 사실적이고 공포스럽다라는 뭐 생각도 들긴 해가지고 이 부분 가져가는 건 크게 불만은 없어요. 이러고 보니까 엘로네크 벌써 3개나 수상했는데 저는 이 갓겜을 왜 포기했을까요? 덜덜덜. 무서워서 그랬겠죠? 다음은 베스트 VR, AR 부문입니다. 후보작으로는 그란트리스모 7, 호라이즌 콜 오브 더 마운틴, 휴머니티, 바 8 빌리지, 시냅스까지 5개의 타이틀인데요. 수상작은 바이오하자드 8 빌리지가 가져갑니다. 저는 그란트리스모를 가장 재밌게 했던 터라서 그란도 한번 기대해봤는데 확실히 바8 그냥 인게임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어놓은 그 심장 떨리는 경험을 이기지는 못했나 보군요. 바8 VR 쓰고 처음 시작하면 이상한 골방 같은 데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분위기 개지림. 확실히 저도 해봤지만 바빌리지 VR의 임팩트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 참고로 바4 리메이크 VR도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파이팅 부문입니다. 최고의 격투 게임 뽑는 뭐 그런 부문이죠. 후보작으로는 갓 오브 락, 모탈 컴뱃 1, 니켈로디언 올스타 브롤 2, 포켓 브레이버리,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6까지 올라왔는데요. 뭐 무난무난하게 스파 6가 최고의 격투 게임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파 6는 이미 워낙 갓겜으로 정평이 나있어가지고 사실 격투 게임 부문은 예상이 조금 쉬웠던 듯해요. 스트리트 파이터 6는 월드투어 모드 깔짝깔짝거리면서 레스기릿 하는 맛도 좋았습니다. 근데 온라인 들어가면 잘하는 사람 겁나 많아.
다음은 베스트 스포츠 레이싱 부문입니다. 후보작으로는 FC24, F1 23, 포르자 모터스포츠, 핫휠 언리시드 2 터보차지드, 더크루 모터페스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수상작은 포르자 모터스포츠가 들고 갑니다. 전작에 비해서 매우 향상된 그래픽과 비주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동감 넘치는 드라이빙을 맛볼 수가 있고, 조작감이 더 좋아져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한 레이싱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23년도 스포츠 게임의 최고는 FM인데 졸라 재밌어. 맨날 FM만 하고 있는데 이거 삭제해야 될까. 덜덜. 다음은 베스트 패밀리 부문입니다. 후보작은 디즈니 일루전 아일랜드, 파티 애니멀스, 피크민 4, 소닉 슈퍼스타즈, 그리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까지 5개가 올라왔는데요. 깔끔하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가 들고 갑니다. 저도 해봤는데 정말 재밌더군요. 파티 게임으로 패드 하나 더 연결해가지고 함께 즐기기도 수월하고, 쉽게 하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찾아가면서 빡세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가지고 각자 함께하는 사람과의 실력에 따라 맞춰가며 게임하기도 좋을 것 같더군요. 근데 저는 혼자 해도 재밌어. 게임이 아주 혁신적이라서 와, 플랫폼어 게임이 이런 재미가?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베스트 시뮬레이션 전략 부문입니다. 후보작으로는 어드밴스 워즈 1 플러스 2 리부트 캠프, 시티즈 스카이라인 2,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3,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 그리고 피크민 4가 올라왔는데요. 깔끔하게 피크민 4가 해당 부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피크민 전작들의 모든 장점들을 잘 녹여내어서 시리즈 사상 최고로 재밌게 뽑혔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다양한 편의성도 추가했고, 또한 조작감도 많이 개선되어져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도 편안합니다. 거기다가 최적화랑 컨텐츠도 빠방하게 챙겨둬가지고 매우 호평을 받았네요. 닌텐도 스위치 2023년을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로 최고의 전략 시뮬레이션 부문을 당당히 들고 갑니다. 다음은 베스트 액션 게임 부문입니다. 후보작은 아머드 코어 6, 데드 아일랜드 2, 고스트 러너 2, 하이파이 러쉬, 랩넌트 2까지 5개인데요. 해당 부문은 아머드 코어 6가 수상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동안 아머드 코어의 코어 팬들이 아니라면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던 시스템을 조금은 탈피하고 입문자분들을 위해 접근성과 타협하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가 있었네요. 물론 난이도가 개같이 어려워가지고 쌍욕을 얼마나 박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만, 그럼에도 기체 파츠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도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실 분들은 Let's get it! 다음은 베스트 액션 어드벤처 부문입니다. 후보작으로는 앨런 웨이크 2, 마블 스파이더맨 2, 바4 리메이크,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 젤다 왕눈이까지 5개의 타이틀이 올라왔는데요. 수상작은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입니다. 23년은 진짜 액션 어드벤처 게임들이 엄청났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젤다 왕눈이의 포스하다만큼은 정말로 지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하늘섬으로 날아갔다가 지저로 떨어졌다가 진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레스키를 할 수 있던 정말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 이거 아껴두려고 초정 보스 앞에다가 세워놓고 아직도 보스 안 잡았는데 이거 아끼똥 될 것 같군요. 다시 하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손이 잘 안 가. 우와. 다음은 베스트 RPG 부문입니다. 후보작으로는 발더스 게이트 3, 파판 16, 피해 거짓, 시 오브 스타즈, 마지막으로 스타필드까지 올라왔는데요. 수상작은 바로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사실 발더스 게이트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쉽게 예상이 가능하기도 했죠. 근데 23년 고티 후보에는 그래도 데이브 더 다이브나 피해 거짓 같은 국산 게임도 섞여 있으니까 뭔가 더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분 탓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산 게임들이 많이 흥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뽑기 좀 그만하고. 다음은 2024년 최고 기대작 부문입니다. 후보작으로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하데스 2, 용과 같이 8, 스타워즈 아웃로, 그리고 철권 8편인데요. 수상작은 바로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사실 다른 게임들도 다 엄청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역시나 파트 1에서 끝내버린 파판 7의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도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나봐요. 특히나 이번 파트 2편에서는 갑갑했던 미드가르에서 조금 나가니까 뭔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또한 슬슬 스토리라인도 급격하게 물살을 탈 것 같아서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 후보에 있는 게임들은 바로 출시가 되면 다 구매해가지고 첫 플레이 라이브 할 거긴 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오브 디 이어, 즉 최고의 게임 부문 수상작만 남았군요. 후보작으로는 앨런 웨이크 2, 발더스 게이트 3, 마블 스파이더맨 2, 바4 리메이크,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까지 6개의 타이틀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게임 하나하나 보면 23년이 얼마나 갓겜들이 많이 나왔는지가 딱 눈에 보여요잉. 암튼 수상작은 발더스 게이트 3입니다. 살짝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발더스 게이트랑 왕눈이 두 개가 엄청 경쟁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발더스 게이트 3가
2013년 고티를 수상했네요. 확실히 RPG라는 장르에 혁신을 가져오고 한 획을 그을 만큼 대단한 게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극찬이 쏟아지는 만큼 충분히 최고의 게임이 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글화까지 해줬잖아. 갓 라리안이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3년 더 게임 어워즈에서 총 15개의 부문을 선정해서 각 부문별 수상작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게임이 수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들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참고로 이번 더 게임 어워즈에서 수많은 신작들의 새로운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 해당 내용들도 정리해가지고 들고 올 테니까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물러갈게요. 쓰쭈 뿅뿅 뿅.